네, 2019년 1회차 건축 계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 중에서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방식 배치입니다. 되게 개방식 배치하고 개실 배치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방식 배치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방을 오픈해서 쓴다는 거죠. 개실 같은 경우에는 방을 칸칸이 나눠가지고 각 실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방식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도가 있을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하나로 쓰겠다. 개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도가 있을 경우에 넓은 방을 잘라서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개 비교해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개방식 배치예요. 1번 보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오, 이렇게 감마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저렴하게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개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개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마기가 들어가는데 감마기뿐만이 아니라 문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뭐 창문이라든가 기타 재료비가 꽤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실의 깊이나 길이에 변화를 줄수 없다.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칸막이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칸막이를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쓴다라든가 아니면 더 작게 나눌 수도 있겠죠. 길이에서 깊이에는 변화를 주긴 좀 애매하지만은 길이로는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이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깊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라서 써도 돼요. 이렇게 잘라서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 문 닫아서 또이 방을 써도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되게 깊이 얘기는 잘안 합니다. 개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길게 칸칸이 나눠서 쓸 경우에 요 칸막이를 털지 않으면은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물론 깊이 방향으로 해가지고는 더군다나 이렇게 나눠 쓰기도 어려워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의 깊이나 길이에 변화를 줄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있잖아요. 자, 요렇게 쓴다 또는 다 오픈해서 쓴다 또는 여러 칸으로 나눠 쓴다. 길이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합니다. 깊이는 애매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개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깊이는 더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방을 쓴다고 해놓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쓴다? 그럼 여기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실 같은 경우에는 실의 깊이는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캐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털어가지고 비용은 들더라도 털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즉 길이의 변화를 줄 수는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깊이나 길이의 변화를 줄수 없다라고 하니까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는 틀린 내용입니다.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특히 길이 방향으로는 넓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방향도 융통성 있게는 어느 정도 쓸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자, 설계를 해본 경우라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안한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기 바라고요. 자, 답은 그래서 2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시각적 차단은 없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넓게 오픈해 쓴다라고 할때 제일 높은 문이 여기 앉아 있고 직급에 따라서 자, 여기다 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착 책상을 이렇게 배치하고 쫙 배치하고 이 앞엔 낮은 사람, 이 뒤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탁 앉아가지고 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뭐 하나 다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감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 차단도 없고 독립성 적어진다.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게 되면은 다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요 방에서 뭔가 회의를 한다, 중요한 회의를 한다 할 때, 다른 방에서는 개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독립성 유지되면서 서로 보안도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네 번째,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잘 이해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잘 이해하다 보면은 쉽다. 자, 2번 문제. 다음 설명에 알맞은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형식. 공장 건축 레이아웃 하면은 세 가지를 주로 묻습니다. 물론 혼성식도 있는데 혼성지는 잘 묻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품 중심 레이아웃, 그 다음에 공정 중심, 그 다음에 고정식 레이아웃 세 개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 같은 경우는 제품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배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음료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 병 이렇게 착 이동하면은 물쫙 나오고, 그다음 이동하면 뚜껑 딱 닫고, 옆으로 이동하면은 라벨 딱 붙이고, 뭐 그런 것들 연속적으로 생산할 때는 그게 제품 중심 레이아웃이 될 것이고요. 공정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를 깎는다라고 할 때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만들진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으로 해가지고 그 공정에 따라서 기계의 배치에 따라서 가가지고 생산해낸다 소량으로 해서 이럴 때는 공정 중심 레이아웃이 되고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제품의 생산 재료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것들, 그다음에 건축 이런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고 사람이나 기계가 움직여다니면서 만드는 게 고정식 레이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세 개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동종의 공정, 그다음에 동일한 기계 설비, 유사한 것들 이런 걸 그룹핑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 생산할 때, 이건 뭐죠? 공정 중심이 되겠죠. 그럼 찾으면 됩니다. 물론 밑에도 있어요. 다 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량 생산 나오면은 이미
공정중심 레이아웃이다. 답은 3번.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이것도요. 너무너무 쉽네요. 이것도 세 가지 잘 이해하면 됩니다.